2022 수능 특강 3강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ur relationship, 우리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는 is and always was less romantic.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덜 낭만적이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이제 글인데,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단락은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듯이 이 A는 B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단락을 끌고 가는 글이야. 그러니까 A는 B다. 그러니까 A는 B다, A는 B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뭐 이런 A는 B다라는 이런 문제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순서나 문장 내용은 잘 내지는 않는다. 잘 내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게 또 내신 대비다 보니까 내신 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순서와 문장 넣기에 단서가 되는 이런 this. These idealized ecosystem,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A는 B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답부터 얘기를 하고 할게. 답은 바로 이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나와있지, 1번이야. 인간은 실패했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것. 바로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다. 자,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구조부터 보면 요게 that 명사절이야. that 명사절.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코스타리카 얘기까지 간다. 그래서 동사가 is가 되겠고, 그리고 이 that 명사절 안에 whether 부사절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라고 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들이 우리 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 속에서, 자, 이렇게 하이픈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있는 human을 by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이거는 PP 형용사니까 변형되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종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자, 해놓고 이 안에 부사절 whether on intensive farmland, 어떤 영국의 집약적인 어떤 농지에서든지, 또는 regenerating forest, 재생하는 그러한 숲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에서 재생하는 숲에서든지 간에, 인간에 의해 변형되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종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is not to say,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뭘 말하느냐? 어떠한 인간 사회가 과거 또는 현재든 어떠한 인간 사회가 has ever lived, 산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인간에 의해 변형된 환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좀 인위적으로 우리 자연과 우리 다른 종들과 함께 살려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많은 종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곁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이, 그렇게 우리 곁에서 많은 종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 사회가 다른 자연과 참 조화를 이끌고 살고 있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지. 바로 A는 B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뭐야, 인간은 조화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not the case,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 문장이야. 인간 사회가 과거 또는 현재든 자연과 조화롭게 산 적이 있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스럽게 산 적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떤 조화로운 공존,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 나머지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과의 그런 조화로운 공존은 언제? In the distant past, 아주 먼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이런 조화로운 공존은 is romanticized, 낭만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로 허구적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왜 얘기를 할 때 아주 옛날 옛적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아주 살았었어,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러한 개념도 뭐다? 그냥 낭만화되어진 허구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화롭게 산 적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노력을 이야기한다. Present day conservation. 자, 오늘날의 그 보존, 자연 보존은 종종 시도합니다. 자, 뭐 하려고? To recreate. 이러한 이상화된 어떤 생태계를
재현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재현하려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 이게 뭐야? 바로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바로 이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순서와 문장답게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오늘날의 인간들이 이런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현하려고 시도한대.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함에 의해? 바로 by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 end 병렬 있고 by는 그러니까 전명구가 두 개가 맞네. 이렇게 전명구가 두 개가 온 이런 경우다. 그래서 by 뭐함에 의해? The reintroduction 바로 재도입이지. 그러니까 수렵 채집 스타일의 어떤 초목을 태우는 행위의 재도입에 의해 미국,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에서 그리고 reinstating, 복원하는 것에 의해 뭐를? 현재 어떤 비경제적인, 현재 비경제적인 중세시대의 농업 그리고 임업 강행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재도입하는 것에 의해 그러니까 사실 경제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중세시대 농업이 그리고 임업 관행이.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했던 이런 그런 관행들이 오늘날보다는 더 이제 자연과 조화스럽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는 거야. 그렇게 함에 의해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harmonious한 그런 공존, 그런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생하려고 오늘날 시도를 한다는 거지. 나름대로.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뭐야?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야 계속. 그래서 intrus, 진실로, 진실로. 자, 이런 노력을 오늘날 하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is and always was less romantic. 자, 현재 덜 낭만적이고 그리고 항상 과거에도 덜 낭만적이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상화된 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지만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런 적은 없다. 자연과 이렇게 조화롭게 지낸 적은 없다 이 얘기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In nature, 자연을 먹는다. We take up space, 우리는 공간을 차지한다. 관계대명사다. 어떤 공간? Wild nature, 그 야생 자연이 otherwise는 if not의 뜻이지. 그렇지 않았다라면 차지했을.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거 사실 가정의 일이지. 그 자연이, 야생 자연이 차지하고 있었을 그러한 공간을 우리 인간이 차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용해 왔어. 뭐를?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이렇게 돼 있는데 whatever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얘를 all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해 왔어. 모든 우리에게 이용 가능했었던 기술들을 어떤 특정 시대에 이용 가능했었던 기술들을 사용해 왔어. 자, 뭐 하려고 사용했느냐? To consume. 야생 동물들을 소비하고 그리고 개들을 oust,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화가 아니라 그런 모든 기술들을 사용해 왔다는 거야. 종종 엄청난 성공과 함께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as a consequence, 그 결과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야. 어떤 시대에? 바로 멸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중이야. 자연을 파괴하고 오직 인간들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단락이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A는 B다라는 이런 그 단락들이 사실 뭐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해석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이 원래 A는 B다라는 그런 단락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빈칸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단락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휘 문제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빈칸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빈칸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이 있지.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나올 수 있지가 않나. 그리고 밑줄 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가 이렇게 this idealized ecosystem in truth. As a consequ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는 맞아. 그런데 이렇게 A는 B다라는 이런 단락 구조에서는 이게 아무렇게나 섞어놔도 다 그렇게 보여.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순서 문제를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뭐 내신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잘 파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얘기였어? 너무나 많은 종들이 인간이 이렇게 변형시키는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이 자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라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래. 그러면서 이제 자연하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자연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공존한다라는 것, 조화스럽게 공존한다라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다. 허구적인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런 허구적인 사실을 나름대로 좀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지. 예전에 어떤 그 관행들, 인간들이 했던 그런 농업이라든지 수렵채집 이런 관행들을 한번 도입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 그런데 진실로 자연과의 관계는 이렇게 오늘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자연과의 관계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낭만적이지 않았대. 그러니까 옛날 관행을 쓰면 좀 자연과 우리가 저 이제 조화롭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옛날에도 조화스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해친다는 이야기. 그 얘기가 딱 나왔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멸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